바람을 불러일으키려 한다면 내 결코 좌시하진 않을 것이오이다. 내 말 깊이 명심하시오. 지영이는 어디 있느냐? 지영이를 당장 찾아오거라. 아, 자운선아, 두고 봐라. 내 지난번 아버지를 음해하던 놈들을 발본색원하여 그 공으로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될 것이다. 그리 된다면 너 또한 기적에서 벗어나 반듯한 재상의 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. 하운데 지난번 금강야차 문화 시중을 음해하려던 배우가 최충수가 틀림없사옵니까? 우봉 가문 같은 명문을 핍박하신다면 장군의 명성에 흠이 갈 수도 있사옵니다. 명문 가문. 내 아버지께서 벽상 공신이시자 조정의 영수이신 문화 시중이거늘 이보다 더 귀한 명문이 또 어디 있다는 것이야? 제놈들은 어미 뱃속부터 명문이었다더냐. 하오나 우봉 가문이 자국들의 배우라는 증자가 없지 않사옵니까? 증자가 없으면 형물 가여 만들면 그만인 것을. 너는 아무 염려 말거라. 응? 이 오느라. 응? 형님! 들 났소이다. 그래, 또 무슨 일이냐? 최충원 형제가 찾아왔소이다. 뭐? 뭐라? 내 형제놈이 제 발로 호랑이 굴을 찾아오다니. 너희가 죽기로 작정을 한 것이더냐? 소장은 이 장군과 아우 사이에 오해를 풀러왔사옵니다. 오해를 풀러왔다? 그렇사옵니다. 이 장군께서 소장의 아우를 부친을 살해하려던 자객의 배후로 여기고 계시다고 들었사옵니다. 그러면 아니란 말이냐? 소장의 아우가 자객의 배후라면 소장의 손으로 그 죄를 물어 아우의 수급을 뵐 것이옵니다. 아우라, 명백한 증자도 없이 장군께서 우봉 가문의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면 소장 또한 가문의 명성을 위해 가만히 있진 않을 것이옵니다. 뭐라? 내 놈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 뭘 어찌하겠다는 것이야? 이 장군, 소장에게 죄가 있다면은 정좌를 대시옵소서. 하면 소장 순순히 죄를 자인할 것이오이다. 내 죄가 있는지 여부는 형부에 가서 문참한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거늘 당장 죄인을 추포하여 형부를 끌고 가라. 예. 예. 소장, 정좌도 없이 형부에 끌려가 욕을 당하진 않을 것이오이다. 내 놈 형제가 감히 내게 맞서려는 것이냐? 이보시오, 이 장군. 이 사람 또한 응양군 장군이건을 어찌 함부로 명을 하시는 것이오이까? 이 장군이 증자를 내놓지 못한다면은 내 아우가 형부로 끌려가게 내버려 두진 않을 것이오. 놈들이. 형님, 이놈들이 우리 형제를 욕보이려고 작정을 하고 온다 싶소? 뭐냐? 너희놈들이 죽는 게 정소원이라면 원대로 하지 마! 모조리 주파라! 안 가면 참살이 좋다!
부친 깨워서 두 분 장군을 급히 찾으시오이다. 최대 장군 물러서거라. 내 저 최충원 저놈을 요절낸 후에 돌아갈 것이다. 예! 부친의 명을 거역하시겠다는 것이오이까? 뭐냐? 가자! 이놈아! 자네 두 사람도 따르게 문하시중께서 찾으시네. 장군, 괜찮으십니까? 오냐, 괜찮다. 가볍게 스친 것 뿐이다. 현인, 어찌 금강야차가 우리 형제를 찾는 것인지 모르겠소이다. 이대로 금강야차를 찾아간다면 불귀의 계기 될지도 모르겠소이다. 금강야차가 우리 형제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면 최대장군의 손에 진즉 죽었을 것이다. 이에서 피한다면 괜한 의심만 살 것이니 마주치는 것이 오늘도 쉽구나. 이제 분명 아셨사옵니까? 최장군과 금강야찬 결코 한하늘을 이고 살 수 없사옵니다. 어머니 깨워서 금강야찬을 연모하신다면 소첩 또한 어머니와 그리 될 것이옵니다. 아버지, 이번 일을 불문에 붙이고 덮어두라니 그 무슨 황망한 말씀이십니까? 아버지를 해치려간 놈들의 배후에는 우봉 가문의 형제놈들이